네, 물류 택배 관련 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 대다수 뭐 코로나 관련주, 택배 물류 관련주, 오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여전히 코로나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 말고는 뭐 주가가 한 차례 움직이는 흐름도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쪽 섹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코로나가 확산세가 기대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는 거는 뭐 여실한 상황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수도권의 비수도권도 사회적권이 강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아직 백신 보급률이 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신이 보급이 됐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제 외출 자제, 실내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쿠팡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전 물류센터 대형 화재에 대한 불매운동은 악재가 있었지만 또다시 극복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쿠팡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생필품, 신선식품도 결국은 빠른 배송,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쪽 그 택배 물류 관련주는 뭐 연말까지도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좀이 섹터 흐름도 좀 볼까요? 네. 자, 본다면 택배 물류 관련주가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냐면 동방. 동방. 자, 동방도 최근에 올랐다가 거래량이 없이 빠졌지만 동방이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좀 지켜준다면 한 차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급격하게 빠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KCTC. 여기가 원래 또 세게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이 당시 때 세게 움직였던 섹터인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충분히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온라인 쇼핑 관련주라고 보여지고, 대형 포장이에요. 대형 포장도 우리 테린 포장과 함께 포장 업체인데 이번 달 거래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또 택배 물류 관련주다라고 해서 배송 관련주, 퀵 서비스 관련주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좀 지켜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면서 그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 한익스프레스가 좀 한익스프레스. 좋은 자리가 온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 이후에는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죠. 지난번에 이제 사실 푸드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굉장히 오랜 기간 쉽니다. 이렇게 쉬고 나서 한 차례 시세가 한 번에 나오는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건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사인이 나오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21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제 운송, 그래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수화물 쪽, 화공품, 독극물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해외 물류 사업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매출이 작년에 6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시총이 800억대에 유지하고 있는 정말 저평가격으로 보여지고, 코로나로 인한 배송 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뭐 확실한 팩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다면 물류 배송 관련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관련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선식품 배송 급증하고 있어서 동사의 경우 콜드체인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주라고 보여주고, 새벽 네. 배송 늘어나고 있다면 뭐 신선 물류 새벽 배송 이런 니즈는 계속 늘어나서 외출 외식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 배송 물량 확대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일단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부국철강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 차례 먼저 움직입니다. 거래량 나오면서. 그리고 21선을 여기서 살짝 시장 빠질 때 하회시키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키는, 그 자리에 바닥권을 오랫동안 다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움직임이나 또 재포탄에 있었던 서원이 있었죠. 이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일단 21선에서 한 차례 움직이고 21선 근처에서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익스프레스도 지금 보면은 뭐 21선 부근에서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월 차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이번 달 늘어나면서 오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이유보다는 오를 이유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슈적으로 봤을 때한 차례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또 의외로 8,170원을 뚫는다면 9,000원, 만원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여기 전고점 9,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7,200원에서 300원, 손절가는 6,900원 볼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는 9,000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 두 사람 힘이 없어 보인다는데 그게 아니라 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코스파트너 불사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